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성스레 자른 고기를 투박하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저희 완전 단골 분이 500만 원 선결제를 해주셨어요. 중간중간 찾아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아, 500만 원을 미리 결제해 놓으신 거예요? 네. 저희 힘내라고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분입니다. 이분은 감사를 뛰어넘어요. 진짜 사랑할 것 같아요. 네. 통 큰 단골 고객의 요청대로 등심을 한 조각씩 따로 담아 진공 포장을 거칩니다. 지금까지 극진한 정성을 들이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네요. 이렇게 막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 진공 포장으로 실용성 있게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 먹게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. 멋보다 맛을 중시하는 실속파에게 인기 만점이겠네요. 이거 말리니까 네. 소금 간만 안 해놨어요. 소금 간다라면 이제 물이 식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. 아, 캠핑 가시는 거예요? 아, 저희 뭐 고기 같은 경우는 캠핑용 맞게 덩어리에서 바로 잘라드리는 거라 두께도 다 조정 가능하거든요. 캠핑용 맞춤 손질까지. 불가능이란 뭔가요? 그런데 고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. 아, 이거는 이제 양고기입니다. 네. 아, 양고기도 팔아요? 네. 양고기 중에서도 이제 숄더랙. 도축 당일 호주에서 비행기로 바로 공수해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덜한 것이 특징이랍니다. 네, 마늘이랑 좀 많이 넣어드릴게요. 마늘에 허브까지 아낌없이 올려주는 용훈 씨. 밑간을 해주는 것도 무려 서비스랍니다. 만약에 숯불에 드시는 거면은 뭐 돼지고기처럼 바짝 안 익히셔도 되고 완전 어린 양이에요. 그냥 소고기처럼 믿음 내어로 드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요. 네.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되게 평이 좋으시더라고요. 이게 양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하루나 뭐 좀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두면 잡내도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조심들 하세요. 번거로울 법도 한데 고생을 사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예를 들어 캠핑 가실 때 뭐 이런저런 양념들을 장을 보려면은 돈도 좀 많이 들고 좀 귀찮고 하시잖아요.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미리미리 해드리는 편입니다.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숙제라는 두 사람.